장경준 씨, 대체 정체가 뭐예요? 화장실 갔다 들었는데 미국 유학파라면서요? 맞아요? 네, 맞습니다. 아니, 나한테 집안이 어렵다,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된다 그러더니 그럼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네요? 아니, 대체 왜 그런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우리 편의점에 나왔던 거예요?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? 이영희 씨, 내가 처음부터 영희 씨한테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건 진심으로 사과할게요. 사실 나도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. 그래서 이유가 뭐냐니까요? 그건 지금 말 못합니다. 정말 미안해요. 난요, 장경준 씨가 어려운 형편 어떻게든 이겨내고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같아서 그 마음 너무 잘 알겠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 편의점 일 가르쳐줬어요. 근데 그런 나한테 쭉 거짓말했다는 거잖아요. 그 이유 지금은 말 못하지만 나중에 적당한 때가 되면 이영희 씨한테 제일 먼저 말해줄게요.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주면 안 되겠습니까? 나중에 듣는다고 해서 날 속였다는 사실이 달라질 것도 아니잖아요. 이영희 씨. 됐고요. 난 더 이상 궁금한 것도 없고 들을 얘기도 없어요. 그러니까 회사에서든 밖에서든 앞으로 아는 체하지 말아줘요. 정말 실망이고 불쾌하니까.